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사태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러고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저기 사실은 2주 그 바이크 방송 언제부터 시작했지 내가? 뽑고 나서부터 계속 했던 것 같은데? 그지? 그렇죠. 그리고 휴방을, 그러니까 방송 없이 이렇게 휴방을 했던 게 언제였지? 방송 아예 안 켰던 날. 안 켰던 날이. 우리가 좀 죄송해요, 여러분. 정리가 좀 안 돼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오늘 기다리시게 만들어서 죄송하고. 언제였어? 3월 1일. 2월 말에서 3월 초. 3월 초, 2월 말에 3월 초. 네. 정확한 날짜를 좀 얘기해 줘 봐봐. 일단은 그러니까 방송을 아예 안 키웠던 날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휴방이라 그러잖아. 이제 그 휴방이 거진 20 며칠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진 뭐 한 달 가까이 돼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일단은 낮에 휴방 공지를 쓴 거에 대해서 솔직히 혼자서 집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27, 28일. 2월 27일, 28일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뭐 여행방송 뭐 다 포함해갖고 단하루도 저는 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 지금 제 방송이 솔직히 좀 많이 갈라치기가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완전 근본파. 그래서 저 캠방송 생방송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뭐라 무슨 파라 그래야 되지? 정통파들, 제 방송의 정통파 분들은 사실 바이크 방송이나 여행 방송에 관심이 없으세요. 네. 그리고 제가 뭐 그런 방송 스타일을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이제 사실은 시도하는 그런 단계였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뭐 CCTV 마냥 자는 거, 먹는 거, 뭐 어딜 가는 거 다 이렇게 방송 시간이 그래서 뭐 서른 몇 시간 뭐 이랬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제가 놓치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그냥 네가 좋아서 하는 방송인데, 물론 우리는 그걸 휴방보다 낫기 때문에 그걸 본 것이다. 다만 너가 그걸로 인해서, 너의 취미로 인해서 네 방송에 지장을 주면은 그거는 나는 싫다. 차라리 네가 안 탔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아들었고, 사실 오늘 휴방 공지를 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죄송합니다. 일단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보상 심리가 작용했던 것 같아요. 보상 심리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솔직히 이번에 전주 여행 갔다가 오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또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너무 좀 이제 현타가 오더라고. 일종의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잘 보이고 싶어서 저는 사실 그렇게 했던 것도 좀 컸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저희 카페에서 또 분란이 일어났었던 이유가, 일단은 제가 오늘 휴방 공지를 올리고 나서 어느 정도는 한 절반 정도는, 최소 절반 정도는 이해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 뭐 너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는데 약간의 경계는 하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기존에 제가 잘못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걸 이제 엇보라고 얘기를 하고 저 또한 그 얘기를 들으면은 할 말이 없어요. 네. 왜냐면 너무나도 그동안 12년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실망시켜 드렸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애초에 약속을 하지 말던가. 왜 약속을 해서 그러느냐.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모습조차도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렇게 입만 번지르르 얘기해놨다가 이 새끼는 또 저런다. 그러니까 이 새끼에 대한 기대 심리 자체를 안 갖는 게 낫다. 그러면서 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다 맞는 얘기 같고, 제가 봐도 참 제가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나이도 제가 이제 뭐 36인데 아직까지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항상 좀 모자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제가 집에 도착한 지 이제 10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10분 전에 이제 도착하면서 이제 머리를 감고, 그리고 머리 이제 말리고, 그리고 바로 와서 앉아서 방송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냥 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보상 심리가 작용했어요. 서른 몇 시간씩 방송하는 거 누가 원치도 않고 하지도 않지만, 물론 내 취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그런 결과물을 낳아서 굉장히 저도 좋았지만, 제 몸이 축나서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 새끼가 텐션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너의 취미 때문에 라고 이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또 결론적으로 갈라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는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쉴게요. 그냥 쉬고 방송을 키고 싶으면은 키되, 방송을 키우고 싶으면 키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내가 이번 주 방송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근데 이거를 휴방이랑 동일시 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발이 라이딩 방송하는 거 방송으로 인정을 좀 받고 싶어요. 좀 뻔뻔하겠지만 제가 이제 일주일 방송하면 일주일에 두 번 휴방인데, 그 중에서 하루 정도는 그냥 갔다 오고 나서 그러나 다음날 그냥 좀 쉬고, 그냥 방송 없이 하루 쉬고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이것도 방송으로 좀 인정을 좀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꺼낼 이야기는 아닌 거라고 좀 말씀하실 분들이 좀 많을 텐데, 그냥 솔직하게 미리 매일 또 맞을 거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겠지만, 예, 또 이거에 대해서 아, 이 새끼 또 말 바꾸네 또 지 유리한 쪽으로 또 어떻게든지 하네 하는데, 일단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뭐 어쨌건 그 마지막 휴방 날, 그러니까 아예 방송을 안 했던 날, 그날이 물론 그날도 저는 취미 생활을 즐겼지만 방송을 안 켜고 있었죠.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그냥 그렇게 휴방을 했었던 때가 2월 27일이었어요, 여러분들. 2월 27일인데 3월 4일입니다. 아, 3월 4일이야? 네. 너도 그거 좀 정확하게 좀 기입을 해놔야겠다. 네. 그래서 3월 4일이고 20일 동안 안 쉰 거죠. 어떻게 보면 20일 동안 안 쉰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거고, 그런 거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선택해서 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는 이제 보상 심리 같은 거는 바라지 않되, 저는 좀 접목해서 하고 싶어요. 여행 방송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인정도 받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미리 공지를 올렸는데, 이게 또 잘못 전달이 되고 와전되고 또 카페 내에서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거기서 막 그렇게 되면서 또 뭔가 죄진 사람처럼 되어 있고, 제가 집에 언제 귀가할지 모릅니다만 이라고 얘기했는데 늦게라도 방송을 키겠다라는 말이었어요. 이것이 좀 잘못 전달된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제가 정확하게 제가 2시 안에, 새벽 2시 안에 집에 들어갈 테니,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최대한 그 변동사항 생겼을 때 모든 것을 스탑하고 공지를 올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카페 내에서 또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 저희 단톡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단톡방에 대해서도 제가 그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뭐 여러분들을, 그 친구가 이제 뭐 그 12650이란 그 친구가 잘못한 거 사실이죠. 싹 다 쳐내,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무래도 좀 저랑 실제로 얼굴도 보고 하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해주고, 사실은 좀 많이 제 편이죠. 예, 실제로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이러면서, 그 여러분들 쉽게 말해 뭐 그 존목질을 하다 보면은 제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팔랑귀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내 이제 방송 기다리는 팬분들에 대해서 절대 쉽게 얘기하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조치를 꼭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방송은 네, 정상대로 다시 이렇게 좀 네,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좀 화 좀 푸셨으면 좋겠고, 또 카페 내에서 또 이렇게 막 강제 탈퇴 당하신 분들 다 풀어주고 다 등업해놨지?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등록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팅창 좀 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좀 웃으면서 저도 방송을 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네, 풀겠습니다.
예. 꺼져라고 하시는데 어. 꺼져 시발려나 뒤져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이렇게 보상 타령 어 좋게 이렇게 좀 저 풀고 갔으면 좋겠는데 뭐 일단 그러면 전화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 지금 한 분 한 분 채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 그 카톡 전화로 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켜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여러분들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소리 주셔야 된다.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태훈아. 예예. 어 태훈아. 예 반말하지 마시고요. 음성. 내가 동생이니까 반말할게. 예예. 예. 저한테 뭐 음성 보내셨어요? 그치 보냈지. 너 봤잖아. 저 그냥 넘기고. 아, 안 읽었니? 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야 임마.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은 전화 끊고 들어보고 다시 전화 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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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얘기할게. 태훈아. 네. 어, 네가 일단 너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이 알지? 무슨 마음인지는? 알죠. 알고 있습니다. 너가 제일 재밌고, 어? 다 너가 제일 재밌고 그래서 보는 거 아니야. 그쵸. 그치? 네. 근데 네가 대체 불가자인 거는 다 인정을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 저를 지금 이런 식으로 띄워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반발만 더 사니까 그냥 아니, 따끔하게 아니, 할 말만 해주세요. 아니, 아니. 여러분, 저 말만 할게. 네. 말만 할게. 네. 근데 너처럼 그렇게 하다가 나락간 사람들 알지? 광우 형도. 저기 죄송한 타비제 언급하지 말아주시고요. 예, 지금 그런 느낌. 광우 형도 그렇게 됐잖아. 저 어떻게 저 남의 방송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누구 방송을 아무 정말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간에 태훈아, 너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열심히 네. 하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하자,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아 그리고 일단 뭐 네 예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너 재밌어 하고 그런 거는 다 관심이고 사랑인데 거기에 대해서 잊지 말고 팬들의 사랑을 좀 더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잠시만요. 예. 그, 스피커폰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새끼 뭐야, 씨발놈. 예. 아, 이거 왜 이거 스피커폰이 안 되나? 너무 많이 거시는 건가? 아, 됐다, 이제.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 형님. 예. 그냥 사람들이 지금 내가. 저 잠시만 정말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사이코가 제가 또라이 같아 지금. 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 지금 서로 좀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제 나름대로 해명도 하고 앞으로 망하겠다 그리고 또 뭐 어떤 그런 그 좀 이제 좀 괘씸할 수도 있겠지만 좀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일단 오늘 뭐 휴방 번복한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어떻게 했으면은 좋겠어. 지금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말에 대해 좀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방송 오래 했습니다만은 그 방송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정확하게 왜 그 잘 그 제가 사이콘가 봐요.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형님 사이코는 아닌데요. 네네. 이제 일할 때 뭐 취미생활 하느라 일을 안 하진 않잖아요. 형.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11시에 형님 방송 보면서 힐링하는 게 제 루틴인데. 네. 이제 이런 팬분들한테 실망 끼쳐드리는 건 아니죠, 형. 좀 시청자분들께 좀 많이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화 끊고 좀 더 확실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다른 알겠습니다. 분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을게요, 여러분들. 아. 이게 왜 전화가 왜 안 되니 이거? 아 뭐가 이렇게.
박찬영만 계속 전화가 되네.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전화 다시 한번 보이스톡으로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가 이렇게 많이 오니? 됐다. 이게 연결이 안 돼버리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예, 받을게요. 어우, 너무 많이 온다. 야, 이게 여기 있네요. 23일 수요일 건강상의 문제로 휴방 선언. 코봉이들 대체로 수긍. 바이크 단톡이 유출됨. 존목질. 코트형 바이크 타려고 휴방한 거 뽀록. 몇몇 악질들의 최순실 짓거리 모두 수면 위로 드러남. 1차 폭동. 폭동 진압을 23일 휴방 철회.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됐어. 방송 시간이 지났지만 무소식. 그러다 결국 반빨이 가느라 늦은 거 뽀록남. 2차 폭동. 내가 공지를 분명히 남겼는데, 제가 집에 도착하는 대로 방송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한 시간을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앞으로 그래서 그렇지 않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네, 자, 일단은 예, 풀겠습니다. 자, 저기 죄송한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막 악다구니 쓰고 막 욕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이게 풀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저와의 어떤 소통할 때 푸는 이 방식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게 개입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로 소통을 위해서라면은 그냥 막 악다구니 쓰고 도배하고 욕하고 나락치고 이런 건 사실 저한테 아무 그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톡도 터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걸 좀 내리고, 저는 사실 오늘 좀 여러분들이 좀 기분 좋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있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조금만, 예, 팬챗으로 조금 돌려놓을게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예. 휘발려나 블랙처에봐. 아유, 욕하지 마세요. 왜 욕을 하세요? 욕하지 마세요. 맨날 형 웃겨 보겠다고 드립칠 생각만 하면서 전자녀 보내는데 오늘은 진지하게 말할게. 귀에 제대로 쳐 박아 알아서 쳐들어 십세기야. 예예예. 예, 예. 편하게 사네. 넌 경기저에 시청자 무시하는 게 딸려 있는 거야. 네네네. 자,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또 광기 일으키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별로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은 데이터 조가리지 신년아. 네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자, 일단 오늘의 일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좀 약속 잘 지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대화로 좀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 막 악다구니 쓰고 욕하고 이런 건 사실 저희 어떤 그런 갈등에 뭐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는 또 이걸 가지고 비꼬면서 말 뭐 난 열받았는데 태도를 똑바로 해라? 네가 뭔데? 왜 또 갑질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도움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좀 풀게요, 여러분들. 조금만 자제를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네, 제재할게요, 그냥. 예, 이거는 그냥 이 순간에 그냥 막 욕만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 그죠? 제재할게요, 이제부터. 야, 그냥 왜 이렇게 가스라이팅하냐? 네네네. 가스라이팅이라고요? 형이 한두 번도 아니고, 형이 사과할 때마다 그 사과가 진심이었으면 이런 일이 계속 생길까? 네네. 잘 생각해봐. 그리고 카페 글만 읽어봐도 민심 다 보인다. 제가 일주일 1일 휴방에서 2일반 1일 바이크 방송 2일.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기 도배하지 마세요. 도배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잠시만요. 자,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 명 충분히 가능하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카페를 안 봤어요, 여러분들. 예. 제가 카페를 못 봤어요. 호박이로선 예상한 일이라 난 타격이 없어. 니네도 익숙해지면 편해. 비꼬는 거 진짜 아님. 제가 카페를 못 봤어요, 여러분들. 지지지.
예. 카페를 못 봤어요. 진목질 기만행 위 카페 회원 조리 돌림 어쩔 건데. 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재를 왜요? 예, 그걸 그렇게 하... 정 쉬는 거로 뭐라고 하는 팬들은 팬 아니라고 굳이 그런 식으로 공지를 작성해야 했을까? 약속 안 지킨 건 형인데 우리가 늘 말하지 못 지킬 약... 아니 형실한 미정은 그렇다 치고 어제 온다고 했는데 하루 자, 지나서 일단은, 온 거잖아. 이건 아니지. 12시 전엔 켰어야지. 자 일단은 여러분들 불만사항 내가 좀 잡을게요. 번이어야지. 예. 키우키우 질려버린다. 그렇게 쭉 평생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사셈. 아유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많이 부족해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 도배하고 욕하고 그냥 악다구니 쓰는 거에 대해서 예예. 자자자 제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 저 저기 저를 그렇게 막 나쁘게 몰아간다 그래서 나쁘게 막 몰아간다 제가 저 그냥 개새끼고 저 그냥 악마 새끼고 단톡 폭로당한 새끼들 그 새끼들 전해던가 사과를 시켜. 시발 니 혼자 뭘 조치한다는 거야. 뒷담당한 건 우린데 카페에선 니건도 전했잖아. 예예예 예, 예. 제가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주 5일을 하든 3일을 하든 볼 사람은 본다 이응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쨌건 정말 제가 좋아서 오는 거잖아요. 제가 큰 사건도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 그래 뭐 제 저라는 인간은 싫지만 제 방송은 좋은 분들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참 감사해요. 복귀하고 나서 지금까지 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제가 복귀하기 전에도 전 그러니까 전 원래 솔직히 좀 정말 재수없겠지만 제 스스로 이런 방송 능력에 대해서 제가 뭐 허들을 엄청 높이 두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뭐 철관본급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솔방으로 방송하면서 좀 남부끄럽지 않게 방송할 수는 있겠다라는 항상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사건 일어나고 복귀할 때는 정말 많이 두려웠어요. 정말 그냥 진짜 망하고 그럴까봐. 근데 안 망하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제 제가 저 스스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은 다시 처음부터 타임라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 그런 여행 방송에 해서 지금도 말씀드릴 때 마지막으로 쉰 날이 3월 4일이었는데 방송 없이 쉬었던 날이 온전하게 쉬었던 날이 3월 4일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하루도 방송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 6시간이면 6시간, 7시간이면 7시간 이거 지키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희망이 없는 거니까 너희들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겠냐 라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 보상 심리가 작용했던 거예요. 저는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요. 믿으시건 안 믿으시건 항상 뭐 말을 꺼내놓고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는 철없고 모질하고 바보 같은 그런 제 모습에 항상 실망을 하시겠지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실언을 해서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결론만 가지고 말하자면 또 실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책임감이 없는 새끼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을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아예 그냥 못 지킬 거 그냥 좀 많이 랜덤성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예 그게 맞지 싶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저라는 인간은 내일 당장도 모를 인간인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너무 욕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집 못 지킬 얘기 절대 안 할 거고 그냥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네 제가 한번 쉬고 싶으면은 당일날 일찍 그냥 공지를 쓰고 이제 그렇게 할게요.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나 때문에 약속 깬 것도 난데 결국은 또 이렇게 돼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에 보다 못한 결과를 나왔잖아요 지금. 내가 물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그걸 결국은 한 번쯤은 깨먹었어요 지금. 한 번쯤은 깨먹는 날이 있으니까 그죠? 예 그게 이제 오늘인 거고.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떤 말도 그냥 안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안 하고
내가 그냥 쉬고 싶은 날에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뭐 주 몇 회시겠다 뭐 하겠다 이런 얘기도 아예 안 할게요 여러분들. 그게 맞지 싶어요. 예, 제가 뭐 이거를 가지고 오, 이 새끼 봐라 씨발놈 협박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전 여러분들 좀 좋게 웃으면서 풀고 그냥 그렇게 가고 싶거든요 오늘 방송을 하더라도. 예. 그리고 단톡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방송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근데 항상 방송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거기에 이끌려서 거기에 동화되면서 뭐 오늘 방송 수고했고 어쨌고 저쨌고. 근데 사실 방송하고 나서 수고했어요 코트형 하고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단톡에. 그래서 이제 그거 보다 보면은 또 아 이 바이크 타는 애들이 나랑 바이크라는 그 접점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결속이 된 건데 방송까지도 이렇게 계속 봐주는구나 이 늦은 시간까지. 그래서 아 코트 형 고생했어요. 예, 형 진짜 체력 장난 아니시네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랑 좀 정이 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건데 제가 관리자로서 제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제가 그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지금 안 든 사람 딱 두 명 아니야? 그 12,6반 그 친구? 네 CBR CBR 네. 그 친구는 그냥 내보낼게요. 내보내고 그리고 근데 또 카페에다가 가입해가지고 뭐 장문의 사과문을 올리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여러분들도 좋은 얘기 안 할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실명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카톡 이게 저기 돼서 여러분들 고소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협박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 그래서 뭐 따로 너 얘한테 사과해라 이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단톡방에서 쳐내는 걸로 하고 단톡방도 좀 잠그고 좀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할 거고 또 그게 있어요. 또 오해를 드린 점이 분명히 오늘 쉰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했고 여러분들도 그래 뭐 네 스스로가 한 방송이지만 그래도 휴방 없이 그동안 잘했고 또 이렇게 멀리서 운전도 오랫동안 하고 그러고 와가지고 다음날 또 방송하려니까 좀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났어야 됐는데 이제 뭐 제가 무슨 이중생활 하는 것 마냥 그렇게 또 이제 오해를 사게 됐죠. 근데 제가 갔다 와서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그냥 푹 자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푹 자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부터 나는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쉴 거고 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또 와전되고 그게 또 이상하게 부풀려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아 마치 몸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피곤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계속 쉬어야 될 환자처럼 얘기해 놓고 밖에 나가서 방송 뭐 저기 했다 밖에 나가서 발이 뭐 애들이랑 뭐 라이딩하고 그랬다 이렇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너무 죄송하고 제가 앞으로 아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뭐 쉴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웬만해서는 좀 여러분들 노출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좀 그렇게 하고 좀 일단락이 됐으면 좋겠고 합니다. 예, 일단 뭐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네,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네, 좀 풀게요. 네. 발이 방송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팬 아니니까 나가주세요. 대개코만 입장 가능한 방송입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 지금 시청자들 태도 이해 안 가지? 아니 태도 이해 가요. 바이크차 타려고 휴방한 거 2. 바이크 톡방에서 시청자들 비꼰 거 3. 제가 비꼰 안 보면 팬 아니라고? 아 예. 어이없네 키윽키윽 진정성 있게 공지 쓰셨네요. 예예. 코트야 지금 팬들이 진짜 화난 이유는 너가 휴방을 해서 그런 게 아니야. 기다리는 팬들을 진짜 생각한다면 공지 단톡에서 하지 않을 태도와 변명들을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정신 차리자. 난 병신인가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나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지? 저 그냥 정신병원 갈까 여러분들? 저 그냥 좀 쉬면서 정신병원을 들어갈까요? 제 공감 능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적당히 지저대다가 다시 조용해질 겁니다. 네 죄송해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벌칙 방송을 하든지 액션을 취해
몇백 명, 몇천 명이 한 시간씩 아, 비꼬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가려 그래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나 진짜 저 미친 새끼인가 봐요, 제가. 학교 왜냐 이럴 거면 네가 싸지른 글처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어도 오늘 방송 키고 방송 끝나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든지. 근데 다짜고짜 팽기만 하는 글 싸지르고 방송 쉰다. 어차피 저지는 개돼지들 살살 달래면 금방 풀린다. 한두 번이야. 암튼 코트야 신경 쓰지 말고 니 할 거면 된다. 코트야, 니 카페인방 게시판 추천에 올라간 글 보고 와라. 그거 보면 지금 니 상황이 뭔지 대충 파악될 거다. 그거 보고 난 후 소통해라. 근데 너무 욕이 많지 않아요? 저 솔직히 지금 카페를 들어가기가 좀 무섭네요. 왜냐면 집에서 예. 쉴 거라고 했다며 10세기야. 아니야, 그니까 집, 야, 내 원래 지읒대로 했으니까. 드랄표야, 네. 새 텍스트 문서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 네. 거기다가 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거잖아. 네? 웃어? 뭘 웃어요? 핀트를 못 잡네. 니 듣기 싫은 소리하면 니 팬이 아니라. 아니 뭘 웃어요, 제가? 그게 시바 니가 할 말이냐? 니 개나라 기어 들어갔을 때도 우린 미세. 아니 제가 뭘 웃었어요? 단톡 지금 켜서 지금. 아니 뭘? 아니. 아니 나 지금은 어이없어서 그냥 진짜 실수가 나온. 팩트 증명하고 싶으면 카톡 까시봐라. 와 미치겠다 진짜. 와 사람 진짜 또라이로. 아니 나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죄송한데. 그냥 형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어요. 아니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 명의 감정이 있는. 와 나 미치겠다 진짜. 와 나 진짜. 내가 언제 웃었어? 아니 잠깐만요. 아 나 진짜로 여러분들. 아니 진짜. 아 하지 마세요. 시청 나서 간단하게 예? 조금하고 걷기 운동하고 집 일찍 와서 쉰다고 해놓고. 아 잠시만요. 아 나 진짜 나 지금 이렇게까지 뭐라가. 아 잠시만요. 바이크를 그렇게.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버버버버. 자 랄프야. 내가 그 쉰다고 했던 거 있잖아. 그거를 올려줘. 왜 웃어? 웃지 마. 왜 웃어? 웃지 마. 심각한 일이니까. 저기 그 저거 좀 저 텍스트 문서에다가 내가 썼던 거, 내가 썼던 글 있지? 랄프야 들어 듣고 있어? 어. 아니 카페에다가 내가 썼던 글. 나 지금 카페를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사실은. 어. 들어가면 나 진짜 나 진짜 자살할까봐. 나 새텍스트에다가 지금 어. 머리가 길다 밀대가 된 것 같다. 형 근데 카페에서 그런 문제 지적하는 팬들을 안티팬 취급하면서 블랙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눈치 보여서. 예 그래서 제가 다 방송하지 마. 제발 바이크 방송하지 마. 제발 바이크 방송하지 마. 제발 바이크 방송하지 마. 아, 나는 머릿속으로 너 존나 질 같았는데 슬슬 좋아지려다가 또 사람이 싫어지게 하는구나. 역시다 넌. 저 머리 감으면서 머릿속으로 솔직히 진짜 시뮬레이션을 많이 굴려봤는데. 휴방한다고 공지 쓰기 전에 모임 시간. 그러고 나서 이제 계획 잡은 거 유출된 건 어떻게 해명할 건데? 키우. 해명 주어까지 해놓고 웃으면서 방송하고 싶어요? 진짜 나사 하나 빠진 새끼냐? 해명 방송 주원하게 진정성 있게 하시네요. 두서도 없고 해명 방송 함 진정성 있게 써야겠다. 해명 방송 이해 못하면 니 팬 아니니까 맞지? 제... 형 6개월 동안 쉬고 맨날 보고 싶었는데 주 5일을 하든 그게 어디야. 볼 사람 만보게 하자형 개미털기 좋다. 얘들아 솔직히 여행방송 존나 재밌긴 했어. 여행가는 거 은근 기대했지 않아. 장거리 여행이면 쉬고. 애초에 형이랑 바이크 타는 애들도 그 전에 우리랑 같은 코박이 이제 아름? 그럼 형이랑 같은 친분을 쌓고 정들려면 우리도 바이크 타야 함? 근데 또 바이크 타지 말라며. 형 오베이 맨투맨도 찢어주면 안 돼?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카페 보면서 앞을 잇기마냥 하나하나씩 정독해라. 정신병원 가면 밥 많이 못 먹는데 괜찮겠어?
일단 핀으로 머리 좀 고정해라. 예. 그거 빨리 저장 좀 해줄래? 했습니다. 내가 안 듣지 말고 지금 단톡 켜서 지금 쳐내. 자자자 여러분들. 미진자 소시오패스냐? 예, 저 소시오패스인가 봐요. 미친 새끼, 미친 새끼인가 봐요. 로마 뒤질래? 얘들아, 너네 인생 전부가 스포츠 방송인 건 아하, 아닌데. 이걸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진짜 좋아서 보고 싶고 재밌고 그냥 어떻게 보니까 진짜 방송 그동안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좋아서 내 그냥 하루 루틴의 한 조각이 되어서 이 방송이 그래서 네가 소중해서 일어나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항상 뭐 블랙헤드 풀어주고 카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감사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속상하고 그래요. 제가 제 자신이 그냥 너무 싫고 막 그냥 제가 그냥 뒤져버리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뒤지고 싶어요. 진짜로 정말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화 안 나게 하고 싶어요. 나도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좀 잘할 테니까 여러분들 예 좀 좋게 좀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야 이상 지옥가라 바이크 방송 인정 못해줘. 바이크 타고 싶음 쉬는 날 혼자 차 타고 브이로그 찍지. 아니 이게 뭘 어쨌다고 사이코업 사이코업 와 돌아버리겠다 진짜. 성주코 태식이 12650알 90인천 카페맨 MT-04만산 줄이니 이 세명 새기들 바로 쳐내고 지발년들 바로 사과시켜라. 쟤네 근데 저 카페맨이라는 친구는 제가 실제로 얼굴도 보고 그 병원에서 저 일하는 친구인데 뭐 카페맨은 뭘 잘못을 한 거야? 아 일단은 어디 그 텍스트 문서 열면 돼? 네 형이 썼던 글입니다. 잠시만요. 어우 나 눈이 너무 아프다. 안되겠다. 랄프야 나 안경 좀 갖고 와라. 나 렌즈 빼야겠다. 어우 씨발 눈 존나 아프다. 와 여러분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제 세트스 랄프 없어. 세텍스트 문서가 요거 풀 나무가 한번 들어가보세요. 아이 바퀴 타면 다시 해놔. 아니 해단 딱 들어가보세요. 이 버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폴더 들어가세요. 그리고 데스크탑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 자 자, 그 보여드릴게요. 제가 썼던 그거에 대해서 보세요.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전글, 그 전글. 아니 휴방 간다고 썼던 그 이후에 내가 썼던 거 있잖아. 그 영상 올리시고 그 다음에 귀가하는 대로 방송 킨다고 했던 걸도 있고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있잖아 뭐 나 집에서 좀 몸도 십창난 거 같고 뭐 자야겠다 뭐 이랬던 글. 예. 그거를 갖고 오라고. 그걸 줘봐 봐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집에서 자는데 이중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됐잖아. 그게 아니란 걸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그걸 달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예. 자, 매일
맨 위에 저장했습니다.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자, 그 자, 제가 공지 쓰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예, 좀 처음에 볼멘 소리가 좀 나왔어요. 예. 좀 쉬게 냅둬라 하는 그런 글들도 있었는데, 자, 일단은 이 글이 좀 그 오해의 소지를 좀 드린 것 같아요. 나도 아쉽지만 진심 건강 개 십창난 상태라 푹 자고 이제 몸에 좋은 것만 좀 먹으면서 체력 관리를 해봄 이라는 거는 내 앞으로의 계획인 거지. 내가 지금 저 지금 너무 피곤하고 이래서 잠을 좀 오래 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그냥 집에서 푹 쉴래요. 바이크 안 탈래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진짜 오해하신 거고, 그 오해의 불씨를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이에요, 이거는. 일단,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오늘은 내가 이래이래, 휴방 때 이래이래이래 보낼 거다. 방송 안 키고 나 이래이래 보낼 거다. 라고 얘기를 우리가 뭐 약속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와이올리라는 그 바이크 카페에 가가지고, 낮에, 애들이랑 만났어요. 그래서 5시까지 우리 뭐 와서 만나자. 그래서 다 만나갖고 거기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지금 밖에 있다. 커피 마시고 있다. 이러고 이제 오늘 좀 밖에 좀 산책도 좀 하고 걸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가지고 그때 그 뭐 하고 있는지 휴방 때 뭐 하고 있는지 좀 그런 사진을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오늘 막 다 막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이게 뭐 오늘 내가 자겠다, 나 좀 밖에 안 나가고 바이크도 안 타고 뭐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거는 전 솔직히 볼게 억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 해당 영상, 예, 내가 그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면서 그 영상 찍은 거 있잖아. 그 원이라는 친구가 나 찍어갖고 올려갖고 그거 유출난 거, 그 영상을 좀 받아갖고 바탕화면 좀 놔둬줘. 자, 잠시 여러분 얘기 말씀 나눌게요. 네. 자, 일단 타임라인 여기 순서까지고요. 아. 네. 얘들아, 근데 솔직히 죽을 죄진 건 아니잖아. 사과하고 방송 진행하면 안 돼? 나도 그러고 싶은데. 형도 잘 모르면서 몇 시간 동안 죽을 죄진 척해서 사과 방송 괜히 매번 20세야 핀트 짚고 사과 딱 하고 단 똑바로 추방하는 거 보여줘서 해결해주고 시청자 기만한 거 벌칙 방송으로 쇼. 아, 그거는 아니야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실제로 얼굴 보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목질하면 모든 게 면제가 되나? 바이크 안 타는 코빠기들은 펜발톱 수준도 못 되나 보네. 키읔키읔키읔. 자,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니네가 하도 쭉 연병을 쳤더니까 구라를 치지으 악마 마스터. 야, 너 정신 차려. 복귀한 지 한 달 됐어. 한 달 달린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무책임하냐? 왜 투표 결과가 네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아니 그런 거 제발 좀 그 상상 임신 좀 하지 마세요. 그거 예. 투표 결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 왜 또 그러세요? 엇가라고? 예. 그럼 그렇게 약속 잡은 거 카톡 다 까서 보여줘봐. 카톡을 다 까서 보여달라고요? 지은목은 뭐다? 나도 단톡방 하나 만들어야겠다, 시베라. 자, 여러분들. 단톡방 열네. 자. 그, 여기 있네요, 영상. 네. 자,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공지 썼어요. 휴방 공지. 나 오늘 쉬고 싶다. 네, 솔직하게 말해서. 뭐 누가 시킨 건 아닌데 내가 이래타 참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썼어요. 써고 나서 예, 그 당톡방 친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 우리 집 지하 저 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영상이 이제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니까 이게 이제 카페 유출이 되고 그러면서 저게 된 거예요. 일이 생겨가지고 이 새끼 뭐 쉰다고 하더니 집에서 그냥 뭐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 바이크 타려고 쉰다 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카페에다가. 그 링크 좀 줘봐 랄프야. 그 매니저 매니저 채팅에다가 내가 그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와이올리 찍었던 거. 네. 네. 타임라인 순서대로 아예 딱 보여드릴게요. 지금 너무 그 저 막 그것도 많고 그래서. 자 보여드릴게요. 예. 일단 여러분들 이 상황을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카페에 잠깐 나와가지고 두서없이 영상 찍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어디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 이번에 빵꾸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이크 그 때우는 킷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받으러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와이올리 그때 왔던 그 카페인데 만나가지고 세차하고 그러고 나서 좀 오늘 걸으려고 했어요. 예, 나 좀 운동도 좀 해야 되겠다. 나 좀 요즘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좀 하면서 애들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저기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존목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렇겠지만은 그 카페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단톡에서도 말 쉽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을 전달할 거고요. 영상이 그게 퍼진 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이중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쉬는 날에 뭘 하고 뭐 하고 이런 것까지 뭐 굳이, 어차피 나는 카페에다가 그 커피 마시면서 사진 올리려고 그랬어요. 잠깐 나와서 바람 쐬고 그러고 있다.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쉴 때는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더 우울해지고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방송을 키면은 사실 그 컨디션을 떠나가고 그냥 텐션 자체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밖에 싸돌아 다니는 거고 그러는 건데, 정말 이렇게까지 억측을 하고 정말 그 카페 가입한 지도 얼마 안 된 애들이 자꾸 선동질하고 갈라치기 하고 나 씨 아 너무 지금 솔직히 화나는데, 사람들도 많이 와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뭐 크게 지금 뭐 어떻게 해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방송 켜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털대당한 애들은 내가 절대로 안 풀어줄 거예요. 안 풀어줄 거고 좀 저 뭐 아무튼 이런 저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써서 올렸고, 네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제가 뭐 진짜 집에서 뭐 쉬겠다, 뭐 집에서 뭐 하겠다 뭐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제가 뭐 휴방할 때 뭐 집에서 자겠다고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상하게 또 와전이 돼가지고 무슨 저 이중생활하는 것처럼 거짓말 친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사실은. 8년차 곱박이로서 형말 믿고 싶은데 업보가 너무 많아서 그냥 변명으로만 들린다, 형. 어쩌다 여기까지 와서 유유. 예? 투표로 수요일 방송하기로 하고 방송 전에 반발이 계획 세운 후 공지 작성, 이게 순서가 맞냐? 공지 작성 후 반발이 계획이 맞는 거 아니냐? 뭐 아 이거 안 되겠다. 나 대답하라고. 키우키우 너 하루 전에 발이 시간별로 계획 잡고 그 다음 날 휴방 공지 쓴 건 뭔데? 이미 전날부터 계획된 거 아니야? 아 이 휴방이요? 아직도 잠깐. 이 휴방이 미리 계획돼 있고 자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요. 자 오케이 잠시만요 봐봐요. 자 하나하나 풀어갑시다. 이 새끼는 끝까지 핀트 못 잡네. 니 듣기 싫은 소리하면 니팬 아니라며. 그게 우리한테 자 일단은 그 일단 그거 죄송해요. 그 처음에 공지 올렸을 때 기어이 빡치게 하네. 장난 같냐? 진목질뱅이라며. 내가 갤주 보고 잠깐 동안 철바퀴들 보면서 인식이 바뀐 게 진짜 한심하다 참. 코트랑 노니까 지들이 코트인 줄 아는 철바퀴 단톡 좆비응신 새끼들 진짜 배죽이고 싶네. 키읍키읍 배죽이고 싶네. 자 일단은 제가 처음 그 휴방공지에다가 그렇게 작성을 했어요. 원래 네 본모습인 거 인정하자. 인성 파탄나고 자기중심적 사고에 곡는데 윤태훈 바로 너 키읍. 오늘 미스테리 하시나요?
지금 카페 인방 게시글에 추천 50개 이상 올라간 카페 게이 글 보고 와서 얘기해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썼는지 그거 쳐보고 와라. 자, 이 공 자 일단 여러분들 이 공지 내용에 예 좀 지겨우시고 변명 같아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다 풀리고 가야지. 안 그러면 이게 오늘 좀 오랫동안 좀 서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끝까지 좀 여러분들한테 오해를 제 있는 힘껏 오해를 다 풀어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저는 하루 방송 없이 하루 쉬겠습니다. 말씀 전에 먼저 이 글의 핀트는 약속을 어겨놓고 혓바닥이 길다입니다. 누가 너 시킨 것도 아니고 네가 좋아서 하는 여행 방송으로 인해 생방송에 피해를 줬다. 이 말씀 때문에 제 취미가 욕을 먹을 것이 뻔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제가 죽어도 오늘 방송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생각으로 좀 버텨왔는데 딱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래 방송하고 싶어서 좀 쉬고 싶네요. 미친 소리 같다고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좀 풀고 싶어요. 방송이 없는 내 하루를 좀 보내보고 싶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루 방송을 안 해보는 것. 예. 기존에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뭐 어쨌건 잘 보이고 싶은 것도 있고 뭐 그러면서 또 그냥 방송 그냥 키고 뭐 기름값이라도 벌어보자 이런 마인드로 망하든 말든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거기 좀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여행 방송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좀 오해가 많이 풀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개 쓰레기 같은 취미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일단 이 표현이 많이 거슬리셨던 것 같아요. 너는 캠 방송의 근본이니까 그것만 해. 이제 정통파, 예, 제 생각이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 제 팬이 아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처먹고 어디서 처 자고 뽈뽈이 타고 노래 들으면서 한량짓하는 게 네 그 방송이냐? 이런 분들도 제 팬 아니십니다. 나 좀 방송으로 인정을 받고 싶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공지를 썼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그 죄송합니다. 뭐 제 팬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건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 다 귀한 시간 내주셔갖고 제 방송 이렇게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고. 또 제가 저한테 일말의 기대도 없는 사람이면은 사실은 방송을 안 보겠죠. 근데 좀 뭐라도 그래도 좀 재밌고 방송 복귀하고 나서 지금까지 방송 보면서 뭔가 좀 예 하루 내 하루 루틴 중에 네 방송을 보는 시간이 좀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실 테고 근데 일단은 제가 좀 그 여러분들한테 실망시켜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가 카페에서 이제 뭐 저 단톡방 관련해갖고 막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또 그 안에서 CB650이라는 친구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죠. 예. 보여드릴게요. 그냥 단톡을 저는 싹 다 까겠습니다. 단톡 깎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톡 까고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잠시만요. 예. 도배는 하지 마세요, 진짜. 꺼져 이거 도배 저 쳐낼게요. 예 무지성 이거는 제가 꺼져 이거 하지 마세요. 예 이 도배는 강퇴하겠습니다. 블랙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예 저 많이 화나신 거 알겠는데 그건 하지 말아주세요. 물음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혼자고 여러분들은 다수기 때문에 이 다수대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존나 힘들어.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총알을 쏘시면 제가 뇌절이 더 오고 지금 안 그래도 예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예 조금 뜻을 하나로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정말로 예 네. 아, 나 지친다. 지긋지긋하다 정말. 야, 너가 투표로 내 스스로가 희망이 예. 높았는데 왜 갑작스럽게 죽는 소리 하면서 그런 글까지. 자, 했는데? 여러분들 저 저기 야, 하지 마시고요. 말을 꺼내지 마. 아, 나 지금 머리 터질 것 같네. 와, 나. 야, 그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때요? 대접다는 소리 그만하고 네가 자, 잡고 잠깐 여러분들 잡고? 이거 어때요? 진짜 좋은 해결 방법 하나 생각났는데 우리 그냥 지금 11시라고 다 생각하면 안 될까요? 어때요? 아닌가요? 그냥 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카페 안 볼래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 카페 보면은 제가 정신 나가 버릴 것 같아서 여기 지금 한계치거든요. 가장 먼저가 단톡 까고 쳐내는 거야. 그럼 극락 올라올 거야. 단톡 깔게요. 예, 단톡 깔게요. 단톡 깔게요. 자, 도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잠깐만. 예, 아시겠죠?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도배하지 말아봐요. 이 새끼 대가리에 뭐가 든 거냐? 몰라, 나도 병신 똥 대가리인가 보죠. 삭발 타임입니다. 시 불러마. 아, 자, 삭발하지 마세요. 삭발 안 합니다. 삭발 안 해요. 견무실에 좌표 찍힘. 예, 저 삭발 안 합니다. 아니 카페 전체를 보라고 한 것도 안 봐. 카페 안 봐요. 저 도배하지 마세요. 지금 삭발 주고 뒤져도 안 해요. 그거조차 예. 안 보려고 하네. 회피 좀 그만해. 아, 욕할 거잖아요. 쌍욕하면서 사람 노라이냐? 아니 쌍욕 아니 걔 쌍욕하면 사람 병신 만들 거잖아요. 저 싫어요. 아, 저 지금 카페 안 볼 거예요. 저 지금 카페 안 보고 이거 다 해결하고 나서 그러고 나면은 제가 카페를 볼게요. 저 지금 카페 못 보겠어요. 카페 보면 저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예, 예. 자. 진짜 왕쟁주네. 자,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진짜 적당히 해라. 지금까지 항상 믿어왔는데 여기서 좀 흔들린다. 적당히 해. 예, 적당히 하겠습니다. 형이 잘못했어. 시청자들도 기분 나빴겠네. 근데 사과 한 시간 동안 하면 사과받는 사람도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니네 여친 이화났다고 사과 몇 시간에? 넘어가긴 해야 될 거 아냐. 털이라도 밀어 계세요. 자, 저는 항상 자고 일어나면 예 얼리버드 기상 예 얼벅이라고 얘기하면서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세차를 하기로 했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세차를 하기로 했었고 내가 쉴 테니 내가 쉬고 싶 내가 쉴 테니 우리는 발리를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네 이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왜냐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그리고 이게 개인적인 저기가 그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좀 제가 얘기한 부분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웬만하면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아씨 이거 다 모두가 이용하는 그 저긴데 이게 맞나 싶다. 이거 야 이게 공개가 맞아? 왜냐면은 이 사람들도 프라이버시가 있잖아.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이거 괜찮아요? 이게? 아니 코트야, 너도 철부처럼 해. 너가 사과했는데 얘네 말을 왜 듣고 있어? 너가 너무 저자세로 나가니까 애들이 방학에 몰입하면서. 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 닥치고 그냥 쳐내는 거 직접 방송으로 비추고 민심 잡아라 좀 개멍청 대가리려나 진심 그렇게 사고치고 민심 구렁탱이에 쳐 떨고 봤으면서도 이래 보냐 깝깝하려나. 무당은 무당이네. 얘는 지 스스로 자멸하는 운명인 듯.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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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그냥 우리는 그 과정 구경만 하자. 이 새끼는 항상 지한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네. 그러니 단톡방 년들리랑 지읍 목질을 하지. 이게 지금 사람이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냐? 너에 대해서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는 건데 그게 듣기 싫고 보기 싫다고 카페 글도 안 보고 채팅도 안 보겠다는 태도잖아. 넌
얘들아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코보트초 아가리 다물어 비용 실려나 먼식 같은 소리하고. 자 여러분들 볼게요. 자 제가 일어난 시각 10시 46분이에요. 도배하지 마시고 세차 마렵다. 세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물어봐야 하는데 단톡에 안 계신 것 같구나. 그 세차를 거기까지 왜 웃어? 아닙니다. 세차를 거기까지 가서 하냐? 용산 가서 하냐? 그래서 뭐 세 명이서 따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공지 올려줄게 그래야지 공지 올려줬어요. 보면은 내가 등록을 해준 거고요. 예, 이 간단한 반발이 이렇게 해가지고 집결지 누구든 참여 가능. 자 원이 ZZR 영콩 이렇게 세 명이서 모인대요. 근데 그 인천고 인천에서 세차 할래 우리 동네에서 발의가 목적이면 참 좋겠다. 세차야 뭐 금방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랬어요. 그래서 자 볼게요. 자 저희는 세차가 목적입니다. 근데 형님께서 이 세차 하는데 따라오시니 그냥 세차를 말고 발의를 할까요? 라이딩을 갈까요? 아니지. 너네들의 계획에 지장을 주면 안 되지. 이따가 너네 세 명한테 내가 저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자 보세요. 내가 오늘 롤트를 가고 싶다 그랬어요. 아 참 롤트 카페 가고 싶다. 그러게요. 가시죠 롤트. 영콩이란 친구가 7시에 퇴근하니까 나도 오늘 생방해야 하니까 이 말이 뭐예요? 저는 이 친구들이랑 뭐 작당 모의를 하지 않았어요. 전 작당 모의를 안 했다니까요? 예? 계속 내려요? 자, 낮발이 5시 고 지금부터 다니면 나 오늘 지장 생긴다. 하루 쉬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씨바. 예? 씨바 할 수 있잖아. 씨바 할 수 있잖아요. 아 제가 시청자들 개새끼라 그랬어요. 뭐 씨발놈들이라 그랬어요. 뭐 했어요? 그럼 씨바 이 상황이 씨발 같 그냥 씨바 발도 아니고 봐! 밑에 리얼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씨바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저 그리고 방송 때도 그냥 기분 안 좋고 아 이런 씨바 정말 씨바 정말 야 나 이런 씨바 막 했잖아요. 더 내려요? 5시까지 모이는 걸로 하고 난 휴방공지 정말 진정성 있게 한번 써야겠다 라고 했어요.
진정성 있게 쓰지 않았어요? 어떤 노 구구절절히 써내려가 봤다. 네. 내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구구절절히 써봤다라는 건데. 예? 이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이게 좀 너무 이제 그 개인적인 얘기들도 있고 해서 뭐 더 없어요. 뭐 제 거는 예 진짜로 예. 삭제 안 했어요. 진짜 삭제 안 했어요. 신께 명세고 삭제 안 했습니다. 삭제 안 했습니다. 삭제 안 했습니다. 아. 시유발 시청자랑 거리 좀 두고 해라. 그럼 형 말은 저 딸배새끼들이 형 꼬신 거네? 맞지? 쟤네 싹 다 블랙 넣고 단톡 터트려 못하겠지? 그게 전목이야 비웅실려나. 야 BJ 진정성 헬멧은 왜 아직도 쓰고 있냐? 그만들 하자. 치킨 시키고 11시로 돌아가자. 형 그냥 좀 더 쉬다 와요. 아직 복귀는 이른 거 같네요. 너 시발 적당히 저 새끼들 감싸고 싹 다 쳐내라고. 시발 새끼야, 사과 처시키고 쳐내는 게 어려운 거냐? 적당히 해. 지인이라는 핑계대지 마. 전자녀만 쏘고. 네 유튜브 봐주고 욕풍 별풍 주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데 이상한 데서 지은목질 중이노. 키우. 아니 이번에는 코트가 뭘 그리 잘못했는지 모르겠네. 오늘 미스테리 하시나요? 그냥 청주코 태식을 내보내. 사태 파악 다시 해라. 키우키우 찐팬들 떨채로 몇 번을 반복해서 털어내냐. 진짜 네 방송 미래가 보인다. 복귀하고 얼마나 갈까 싶었는데 결국 돌아왔구나. 키우키우 그래. 그냥 네 쉬고 싶을 때 켜라. 우린 이제 네 방송 안 볼란다. 어떻게든 민심 회복할 생각을 안 하고 변명만 쳐대고 있네. 넌 월세 전기세 밀리... 당장 카페 스텝도 지금 하고 있는 해명에 정 떨어진다는데 죽어도 소통 안 하려고 하죠? 눈 귀 다 막죠? 무서워서 카페 못 보고 공지 댓글 못 보고...
오늘 미스테리 하나요? 비응신이 맨날 산 넘어 산이야 키우키우 맨날 논란이라는 논란은 다 만드네 키우키우키우 야이 시바라 단톡방 폭파하는 건 어때? 지은목은 뭐다? 단톡 나이도 지긋하게 처먹은 노인네들이 똥구녕이나 팔타제 끼고 황제는 오도바이 빵통으로 개박살 내벌라 진짜 키우키우 코트형 우의 분위기 났는지 쪽지종요 이형 우이럼? 내가 저번 달 이번 달 3,000개는 쏜 거 같은데 저 새끼들이 너한테 이 정도 줬냐? 우린 역시 너한테 강돈 퍼주는 개돼지지? 자 여러분 카페에선 닉네임 언급만 해도 정지 때리면서 오픈 카톡에선 주동해서 지은목질하고 있었노 키읔키읔 어디선 지은목 금지고 어디선 지은목 가능이고 랄프야 옆에 삼다수 배트병 있으면 미리 지원와라 이럴 때 오늘의 이슈를 야무지게 하자 카페에 너에 대한 이슈 글들이 엄청 많다 제발 다 읽자 네가 하고 싶은 개인 방송인데 뭘 그리 신경 쓰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피곤하게 살지 말고 채창 더럽히는 애들 싸잡아서 죽여라 좀 해볼게 저저 슬프다 네 방송에 1,000개 2,000개씩 쏴주는 청자들은 개돼지고 바이크 타는 팬들은 사생활 공유까지 하는 지인이지 지자대에 어긋나는 건 팔짱 끼고 극혐하면서 지발 담그고 있는 건 아득바득 구정물 아니라 하지 야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방송하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냥 그렇게 살아 그전 사고 친 것까지 봐줘도 이번 나라 까는 것까지 보고 질삭한다 아프리카 채팅 수준 지리네 진짜 니네가 얘네랑 연애하냐? 외패 과몰입 패시발 놈들아 컨텐츠 좀 보자고 이리 콧박이들 카페 탈퇴 릴레이하는데 어떻게 좀 해봐 형 하나만 알아 형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새기들 전부 간신새기들이야 어? 정신 좀 차리라고 형 단독충이야? 우리야? 너 만나서 네 장갑 벗겨주고 커피 사주면 지인이고 지켜주고 감싸주는 거네 네 방송에 후원하고 웃음 주는 건 우리야 시바라 정신 차려라 저 새끼들 쳐내고 응 난 배가 아리 깨져도 봅니다 감싸는 게 아니라 주방도 몇 번 미루고 켰었고 이번에도 경 라이드 좀 하고 싶어서 공지 올리고 주방하려고 한 게 그렇게 큰일임? 카페에선 존목질 하지 말라면서 카톡방에선 존목질 오지게 하쥬? 난 너한테 130만원 썼다 두 달 동안 시발려나 애들아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복귀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날아가겠네 얘들아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쯤 되면 속는 너희들이 비영신 아니냐? 사람은 쉽게 안 변해 원래 그런 사람인 거야 내가 하면 오해고 남의 티끌은 눈덩이같이 굴려서 조리돌림하던 네 모습 지금 당장 옷을 올려주는 고마운 팬들도 몇 명씩 카페 탈퇴한다 진정한 네 편들 다듬 돌릴 때 니는 오토바이 똥빨러들이랑 커피나 수련하고 잘한다 아주 유튜브 보다 보니까 형 약발방에서 어떤 애가 시청자 많다니까 얘네 찐팬들 아니고 다 유입이라던데 그렇게 생각해서 이딴 식으로 행동해? 자 일단은 제가 좀 남이 다 해주는 방송도 힘들어? 자 힘이. 제가 좀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해요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일단은 문제가 됐던 그 단톡 존목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톡을 파기시킬게요. 단톡 파기시키고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친구도 정말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뭐 오늘까지만 해도 우리 뭐 얘기 잘 나누고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왔는데 나 일이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고 일단 관리를 못한 내 불찰이고 방송이랑 개입되지 않게끔 처음에도 내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난 내가 잘 해결해 나갈 줄 알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관리자도 더 두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뭐 그 안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 계시는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 불찰이고 좀 많이 무책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다시는 그런 뭐 바이크 타는 친구들만 이제 오게끔 했고, 얼굴도 자주 보고 밥도 같이 먹고 막 이렇게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게요. 제가 단톡방을 아예 파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화가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절대 뭐 단톡방 같은 거 안 할게요. 예, 인증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서 파기를 시키고 인증을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예, 끝낼게요. 단톡방 진짜 안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예, 단톡방 안 하겠습니다. 예, 그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예,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예, 지금 뭐 글 올라오네요. 예, 다들 뭐 잘 지내세요, 즐거웠음, 빠이 막 이러잖아요, 다들. 예, 예, 저도 나갈게요. 예. 예, 이제 뭐, 예,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예, 안 하는 걸로 하고, 예,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코트야, 무당이 한 말 기억하지? 이제 그게 계속 잘 때마다 비응신 같은 철밥피 새끼들, 니들은 죄책감 없지? 인간이라면 그러지 말았어야지. 물론 뒷담 안 한 코빠기들 빼고. 이 모든 원인은 철밥퀴 타러 가겠다고 신나서 진정성 있게 휴방공지 때리고 오겠습니다 하는 성지고밥 동머가리 대장 코트 때문이죠. 끝까지 단톡 좀 목질하던 애들만 걱정하는 이 모습 아직도 뭐가 문... 카페 글이든 생방 채팅 글이든 너 정말 기분 나쁘라고 말하는 사람들 거의 없다. 다 네 생각해서 너를 좋은 방향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들 쓴소리 하는 거지. 제발 너를 믿... 코트야, 광물 입춘들한테 휘둘리지 좀 말아라. 너가 이렇게 미냐, 얘네한테 왜 이렇게 휘둘리냐. 네 사생활을 왜 시청자들한테 판단받아. 얘네는 딱 이렇게만테 풍수고 휘두르는 광물 입춘들이야. 닥치고 컨텐츠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좀 하고 컨텐츠 고고.
자. 자자 여러분들 알겠으니까 척추 펴시고 나온 유방 집어넣고 얘기해 주세요. 파괴하면 뭐에 젤리가 있는데? 아니 형 왜 민심 날아갔는데? 아니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형 나름 스트레스 푸는 거라며 카페랑 오토바이 애들이랑 싸우게 만들어 그럴 거면 오토바이 타라. 너네도 짤풍 전단이나 쏘던가 그냥 봐. 키우키우키우 큰돈 안 쓰면 나처럼 과몰입 안 하게 됨 너네도 단물만 빨아. 단톡방 나가니까 존나 현타가 와? 막말 로저 사람들 꼴보리로 맺어진 인연이고 우린 니 방송하면서 맺어진 인연인데 넌 뭐가 우선인지 가늠이한가? 박원순은 살아있다 박원순은 살아있다. 민정계의 글이라도 읽어라 빡동 대가리 새기야. 100개 윤 100개 윤 좋아 빠르게 가. 설바피 끄는 딸배새기들 끝까지 역겹네. 간신새기들 풍이나 쏘고 놀아달라 해라 버러지새기들아. 신하인 꽃바가 네가 무슨 고모냐? 앱만 감싸고 돌아 쳐죽여버리기 전에 기웃기웃. 네가 마방을 가든 휴게태를 가든 조종을 당하든 약발 미스테리 오쇼아라고 웃음 내놔. 그리고 바퀴하니까 생각나는데 요즘 이슈인 문버서스 바퀴 토론 디코로 하자 잼슬듯. 개역겨운 게 단톡에서 시청자들 기만하고 조리 돌림하고 있었네. 기윽기윽 동물원에 있는 동물마냥 개돼지 취급하고 있었노. 기윽기윽기윽기윽기윽. 태훈아 철 좀 들자. 철 좀 등 만나면 구호라부터 치는 거 좀 그만하고 이제 컨텐츠 하자. 난 자러 간다. 젤리 계정도 탈퇴해. 시팔러가 젤리 위치 추적되고 메시지 기능 되고 다 되는 건데? 비응신. 개인암캠 같은이라고 짤풍털에 지은 미은 당하네. 오토바이 야구방망이로 부수면 모든 게 용서된다. 키우키우키우키우. 근데 그럴 용기 없쥬? 무당말대로 가쥬? 키우키우키우키우. 철구 비응신아 이딴 개돌대가리 능력도 없는 새끼를 비글즈 데려갈라고 키우키우. 사천의 유동들에 의해 철바퀴 찐팬들이랑 헤어지셔서 너무 슬퍼 보이시네요. 한숨 뒤지게 쉬고 부금 따라서 분위기 잡고 아주 눈물 없이 목걸 심파극에 철바퀴 공중제비 돌겠노. 일단은 자 정리 좀 할게요. 제 마음에 정리하는 시간을 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자 일단은 제가 일단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저예요. 여러분들 저 죄송합니다. 제가 뭐 참 그 30몇 년 살면서 취미라는 게 처음 생겨가지고 막 즐기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앞뒤 분간 없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직장인들도 주말에는 한 번씩 타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거랑 어떻게든지 일이랑 한번 접목시켜 보려고 별짓을 다 했었던 것 같고 해명도 명확하지 못했고 그냥 많이 부족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잘 해보고 싶은데 욕심이 좀 많나 봐요. 제가 욕심이 좀 많은 것 같고 네. 젤리도 삭제를 할게요. 젤리도 삭제를 하고 그냥 예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젤리도 저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예 그게 진심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네 자 젤리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제가 할게요. 삭제를 어떻게 하지?
삭제를 젤리를 탈퇴를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탈퇴하니? 제가 지금 이거 현타 온 게 다른 게 아니라 예 정말 진심이세요? 라고 하는데 예 자 좀 탈퇴하겠습니다. 그냥 예 탈퇴를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어? 예 정말 진심이세요? 라고 왔죠? 예. 그 탈퇴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요. 네, 보여드릴게요. 자. 탈퇴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회원님의 계정이 비활성화 되었습니다. 하고 끝이 났습니다. 예. 자. 했고요. 예. 잠시만요. 뭐야? 네. 뭐고? 아, 됐다, 됐다. 예. 앞으로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단톡도 다 끝났어요. 단톡 다 끝났고 이제 그냥 저 같이 탈 사람 없어요. 같이 탈 사람도 없고 네 다 제가 그냥 다 짊어지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그 누구랑도 같이 안 타겠습니다. 바이크라는 것에 대해서 네 좀 많이 좀 화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팬이랑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좀 많이 그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다시 한번 예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미안합니다. 예. 자 넘어갑시다. 이제 넘어가도 되지? 그 랄프야. 그 카페 글은 제가 진짜 좀 정말 죄송한데 저도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막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피드백이 오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욕을 먹다 보면은 정신이 그냥 나가버릴 것 같아요. 네. 저도 욕을 너무 먹다 보면 정신이 아예 나가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정이가 오늘 너무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내 앞으로는 저기 하나 아까 그 뭐 저 사진 공개돼서 미안하다 그 프로필 사진 내가 그거 다른 게 아니라 뭐 카톡 왔길래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모든 팬분들 다 소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바이크 타는 사람만 뭐 이렇게 팬 취급하고 뭐 그랬던 건 아니고 같이 취미를 공유하고자 했던 거고 예, 혓바닥이 너무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저 혼자 이제 취미는 스스로 그냥 즐기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젤리 다 탈퇴하고 다 했습니다. 만약에 젤리 내가 나타나면은 제보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또 그 카페는 제가 사실 진짜 너무 정말 신기해서 그거 안 봤어요. 예, 카페를 계속 보다 보면 진짜 마음에 너무 이게 비수가 꽂혀서 예, 이 진짜 좀 죽고 싶어요 정말로 거짓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글들은 그냥 좀 싹 다 삭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네, 좀 다 좀 지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냥 좀 덮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뭐 너무나도 많은 피드백이 있겠지만 제가 용량 초과거든요, 솔직히. 예, 너무 죄송해요. 저도 많이 포기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예, 제가 그만 안 보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네, 저도 마음이 여려서 생각보다 여리기 때문에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울게요. 예. 자, 이제 다 리셋인 거죠? 예, 이제 다 리셋인 걸로 가겠습니다. 네. 좋아. 자, 그러면 대훈아 오전 10시 30분까지 방송 열심히 볼게. 덕기엔 니가 뚱땡인데 어찌 덥냐. 그 와중에 면상 대장쥐가 치생겼네. 조폐벌라 책 올라오는 거 보면 코트는 취미나 개인사생활 따위는 생각하지 말고 콧박이들 기분이나 맞춰주면서 남은 인생노예 마냥 방송이나 하면서 살아야겠네. 키우 이응즉 지금 다시금 낙 올라오니까 이게 쉬워 보이지? 그 시빨놈들은 형한테 얼마나 투자했는지 몰라도 우리보다 예. 제가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안 어울릴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마음에 좀 그거 조금만 진정되면 제가 리액션도 하고 좀 그렇게 할게요. 내가 오늘 진짜 예, 그 당장 주문 필요. 예. 야, 근데 이제 약속 안 지키면 뭐 어떻게 할 건데? 오늘처럼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거야? 리스크가 있어야 네가 약속을 지키지. 자, 여러분들 제가 담배 한번 필게요. 저 19세선 갈게요. 미스테리 하자. 미스테리 무당이 너한테 한 말이 실제로 일어나는 미스테리. 카페 인터넷 게시판 추천수 예, 문 좀 열어줘. 올라온 거 그거 하나만 보자. 아니, 안 볼래요. 저 지금 용량 초과고 죄송해요. 저한테 진정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많을 텐데 정말 죄송하고 이렇게 방어 기제를 펼쳐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제가 무너지지 않고 싶어서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전 속상하면은 동굴로 숨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저 속상하면 동굴로 숨는 사람이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예. 네. 취미를 바이크 타기에서 휠체어 타기로 바꾸는 걸 어때? 건전하고 좋잖아. 투명하게 공개 안 하면 어차피 뒤에서 뭐든 할 게 뻔히 보인다.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오늘도 그렇고. 아니요, 저 친구들이랑 이제 어울리는 일 없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안 할게요. 안 하냐. 네. 존나 무릎 뜯어놨음. 이제 놔줘라. 예. 지음복지라는 BJ는 음지화되는 지름길인 거 알잖아. 이미 움직이긴 하지만 키우 오도바이는 타던 말던. 단톡방에서 시청자들 욕하고 카페 탈퇴시키라던 고태식이는 내쳐라 시입세야. 지우개 고가 뭐야? 형 별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앞으로 취미랑 방송 철저히 분리하자. 코트 지은님 불쌍하네. 과몰입충들한테 제대로 먹혔네. 니 취미 사생활을 왜 이렇게 간섭받냐. 비읍시우다. 너랑 시청자는 평생 대립할 수밖에 없어. 제발 시청자랑 현실이랑 구분 좀 해라. 시청 카페 봤으면 이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안 왔는데 안타깝네. 코트야 이제 기분 풀어. 네? 형은 언제까지나 콧박이들 소나기에 있어. 방송만 하자.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서글프고 슬픈 날이다. 코트 형 그럼 주 3일 휴방하는 거지? 휴방 관련 코멘트 한 번만 해줘. 팩트 사회에서 자기 할 일 있고 자기 개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코트 때문에 열받지 않는다. 우리가 널 왜 양해해줘야 하냐? 니는 우리 양해해줬냐? 카페 글 딱 하나만 보라니까. 아이고, 그만해요. 안 볼게요. 저 좀 저도 이는 말이 안 통한다. 예. 죄송합니다. 나 진짜 대깨코 아닌데 지들이 좋아서 별풍선 거 갖고 자꾸 투자 이응 지은 리을 하는 새끼들 대가리 깨고 싶네.
자, 넘어갑시다. 이제 방송에 집중할게요. 요즘 왜 이렇게 대들지? 초마자야만 눈 뺄 거야? 근데 바이크 업그레이드 하려고 총알 부족해서 오늘 총알 좀 많이 땡기려고 이거 빌드업 한 거지? 맞지? 그치? 지우개가 뭐야, 랄프야? 지긋지긋해서 드라마보다 지우개. 왔는데 드디어 진정이 된 듯 하군. 자, 이제 저 그 다시 리셋 좀 시킬게요. 예, 얘들아 넘어가고 지금 11시라고 생각하고 컨텐츠 시키자. 키우키우키우 이응지. 예, 예, 좀 지울게요. 죄송해요. 정말 생각해보면 이색이 취미가 안마방이었을 때가 좋아서 하지마. 친구 없는 데이터 쪼가리를 과몰입하고 하루도 못 참는 거 죽겠다 인정하면 개추. 노노노노. 돼지려나 안마방 즐겼고 단톡방 즐겼으니 약발방 즐겨라 떠나고 기흥신 단톡방 문제 있던 그놈 쳐내고 사과시키고 이런 일 없게 하면 끝 아닌가? 키우키우 지 좋아하는 바이크 내가 아니 근데 그 그러니까 그걸 누굴 쳐내고 이런 게 내가 어울리는 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자 봐봐 내가 걔를 쳐내려면 진작에 쳐낼 수 있었어. 왜 그렇게 안 하고 일을 이렇게까지 키워가지고 지가 근데 내가 관리자잖아.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 부분은. 내가 그 수장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치? 내가 거기를 대표하는 그런 거니까 그게 내가 책임지는 게 맞아. 그렇게 만든 것도 내 잘못이고.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네 간다. 나한테만 엄격 드림. 이제 좀 코트맘이 이해가 가네. 스바건 과몰입 멈춰. 개비응 실련들아 기내 형. 예 지금 핀트 못 잡는 사람이 많다. 바이크 취미를 욕한 게 아니라 좋은 목질을 한 거. 예예 맞아요. 제가 좋은 목질 한 것도 제 잘못이고 다 제 잘못이에요. 오늘따라 왼쪽 유방이 쳐졌다. 브라 하나 해라 안 놀린다. 예예 넘어갑시다. 형 머리 그렇게 하니까 뭔가 최순실이 보인다. 컨텐츠 기억 기억. 이 새끼 오늘 요풍으로만 4,500개 빨았네. 약발방이나 해라 시입세야. 자 지우개 완료했습니다. 다 됐어? 네. 진짜 안타깝다. 이건 코트야. 네가 선택한 인생이다. 누굴 탓할 것도 없고 네가 팬을 저렇게 만든 거라 생각한다. 이제 앞으로 평생같이 바이크 탈일 없으니 쓴소리 하고 간다. 몇 번. 네 감사합니다. 형 그럼 주 최소 3회 휴방 한다는 거지? 아 그래 그 휴방 얘기는 끝내자 형. 자 휴방 얘기는 카페 팬들은 잘도 쳐내면서 자 이제 안 할게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같이 욕하는 거? 네가 11시에 방송 안 지킨 것 때문에 화난 걸까? 아니 너라는 인간한테 실망해서 그런 거임. 슬슬 간신새끼들 다시 목소리 높이네. 자 씻고 풀게요. 신년들아. 하 오늘 짤풍 욕풍으로 치킨 한 마리였지 쓰니까 시이펄 화가 좀 풀리네게 시이펄. 예예 자 이제 카페 이제 그만 올리시고 코트게이야 현명하게 해결 잘한 거 같다. 근데 방송 끄고 털바퀴들이랑 몰래 라이딩 아니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예 라이딩은 방송 키고 하자. 키읔. 알겠습니다. 죄의 7시간 방송 드게 죄 그만해 드게 죄. 유튜브만 보다가 처음으로 들어와 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는 뭐죠? 몰라요 저도. 예 철바퀴 팬 10년아 아가리 싸잡쳐. 코트야 이럴 거면 휴방 랜덤으로 하는 게 맞는 거 같다. 그냥 쉬고 싶을 때 쉬고 바이크도 타고 취미 생활해라. 그래야 너도 스트레스 풀지. 너의 그 쨍쥐 같은 면상 보고 있으니 기분이 다 풀려버렸어. 태훈아 머리털은 김정은처럼 해놓고 왜 정치를 못하냐. 앞으로 규율 딱 정합시다. 휴방이던 공지단. 원래 오프닝 12시까지 하니까 지금이 12시인 거지? 10시 반까지 방송해라. 난 그래도 형이 좋아. 사람들이 아무리 지지게 아무래도 난 형이 좋아. 사라지지만 마. 아 지금 잠깐만요. 아 오토바이 몇 번 같이 탔다고 뭐 어지고 주저앉은 새끼 아가리 좀 다물고 꺼져라. 진짜 덩크덕으로 오토바이 채 밀어버리게 해. 단톡방에 문제 생겨서 수장으로서 못 쳐내겠다고 폭파? 키우 카페도 문제 생기면 폭파해라고. 털바퀴들이
아들이랑 몰래 라이딩 하러 가도 배때지 때문에 금방 걸릴 거다. 키우키우키우키우. 지금 밤 11시다. 컨텐츠 시작하자. 지하철 구역에서 뭘 해온 거냐? 시청자들한테 휘둘리면 평생 휘둘려야 한다는 걸 몰라. 철구한테 시청자 노련법 좀 배워라. 지옥 미운면아 시청자한테 먹힌 방송은 아니다. 자, 금 11시입니다. 지금부터 7시간 달립니다. 금이 이색이 다 끝나고 나서 들 나오는 거 보소 잘하노. 신하인 코빠가 그냥 반방송 쳐봐. 그러면 시발 쪽 해죽여놓기 전에 쪽. 태훈아 태훈아 개조 오빠는 소리 그만하고 다음 콘텐츠 뭐냐? 대대배제 울지마 울지 형. 미스테리 가자. 야 근데 이것만 지금 세 번째 물어보는데 약속 안 지키면 뭐 할 거냐니까 휴일 하나씩 없애기로 합의 볼래? 시청자들이랑 약속한 거 안 지키면 휴방 하나씩 없애 시위 볼려나 시위 볼...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노? 야 재밌다. 이게 뭐야? 형 지금 몇 시야? 11시지? 아니라고? 아 죄송합니다. 지금 몇 시야? 11시 맞지? 7시간 두개 대에. 아 죄송합니다. 원래 음지 방송이었잖아. 돈까지 해? 줘. 그만해 얘들아. 심각한 듯 하지 마봐. 울지마 눈물 닦아 이씨 벌려라. 웃어 왜 울고 있어. 기분 좋은 날에. 아 죄송합니다. 그냥. 앞으로 바이크 같이 못할 생각하니까 많이 힘드시지? 아 그게 아니고 시옥 비웃고 말한다네. 하 개들지들한테 개돌리네 비용신. 울지 마라 악마 마스터의 뻔뻔함 어디가서. 딱딱 블랙하고 추가. 아 죄송합니다. 이 색이 이거 간질간질 기침 나올 거였는데 이걸 꾹 참고 이때다 싶어 즙을 짜버리네. 그게 아니고 얘들아 그만해. 진짜로 울잖아. 형도 감정 소음들이 의도한 것도 아닐 텐데 너무 심하다. 잠시만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마라, 이제 그러니까. 그 좀 쓸데없는 구나. 좀 작작치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자숙하고 있을 때 그 취미가 생겨서 그 이제 단톡방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저를 모른 척 해주고 계속 같이 이렇게 같이 이 그 아 아 같이 이게 저를 모른 척 해주고 같이 이렇게 취미를 같이 즐겨주신 분들이 계세요. 네. 사실 그래서 이게 더 좋았던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는. 왜냐면은 사실 너무 잘못한 사람이고 뭐 제가 잘한 게 없는데 모른 척 해주고 코트란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고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저 사람들이 그 이제 그 바이크 갤러리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사람들 이제 그래서 집에 오고 나서도 랄프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나 모르나 본데? 야 바이크 타는 사람들 별로 인방에 관심이 없어갖고 나를 잘 모르나 보다 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의 뭐 매일같이 나갔어요. 그냥 매일같이 나가서 같이 뭐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마음의 치유가 됐었어요. 잘한 게 없지만 잘못해서. 예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도 감사하죠. 제가 사실은 진짜 복귀를 하면서 아니 복귀를 하면서 제가
정말 망할까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좀 많이 무섭기도 하고 제 팬분들께서 많이 떠나셔서, 그래서 항상 저는 제 방송에 자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많이 보러 와주시고 또 오늘 같은 일이 있었던 것도 제 방송 좋아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고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 죄송합니다 진짜. 예, 그리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그 단톡방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남은 사람들이 알아서 잘 얘기 전달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저분들이랑 다시 같이 뭐 바이크 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진짜로 약속 지킬게요. 약속 지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아, 좀 진정시키고 예, 방송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미스테리 모세 저제츠가 진심을 전하다니 디귿디귿. 자 그만 쳐자고 방송 진행해라. 새벽 예, 6시 막노가다 나가야 하는데 걍 안 나가련다. 놀랬잖아 미친 새끼야. 너 우울증 있는 거 아니지? 누가 바이크 접으라 했냐? 왜 굳이 멀리 돌아왔냐? 그 뒷담 깐 새끼들 사과시키고 전했으면 됐지. 네. 누가 생업으로 삼은 일인데 어쩌겠노. 다 지나가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자. 힘내고 지읒 같으니까 눈에서 고기 육수는 흘리지 말자. 전 코트님 8년차 팬이에요. 코트님도 코트님 인생도 있고 생활도 있는데 너무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코트야 울지 말고 그냥 내가 낸데 하면서 살자. 팔콘 펀치로 때려버리기 전에. 코트
통장에 50억 있으면서 뭐가 그리 서러워서 우냐 영철아. 내 백쟁주의 맛 좀 볼래? 우리가 원한 건 뒷담 위원 철퇴 내리는 거랑 진심이 담긴 사과뿐인데 왜 취미가 삭제됐냐. 혼자 주위에 아무도 없이 살다가 힘든 시기에 드디어 얻은 취미인데 광기에 사로잡힌 새끼들. 설바퀴 게시판을 만들어서 공론화시키는 건 어때? 팬의 소중함을 잊지 마라 태훈계이야. 코트야 나중에 연보성이랑 연기응신 컨텐츠 한번 하자. 진짜 개쩔듯 이응 기억 밀 이응. 이제 그만 앱만 물어뜯고 그냥 방송하게 냅두라고 시발놈들아. 6시에 노가다도 포기했다. 약발방 미스테리 자두과자. 형이랑 바이크 타려고 기변했는데 바이크 타는 모습에 복비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단톡방도 사라진다고? 우리 광대 코트야 이제 그만 서울고 광대짓 하자. 심심할 때마다 보고 싶은데 유튜브에 쪽팔리다고 안 올리지 말고 꼭 올려줘. 너의 삶의 이유야. 박사장 때문에 기분도 좋았다는데 오반 휘파람이나 한번 쳐듣자 쉬이 뻘거. Far away. I want.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예. 200. 그냥 눈 좀 감아줘라라고 하려다가 형이 실수한 부분이 원인이긴 해서 뭐라 말도 못하겠네. 형 그냥 진짜 못 지킬 약속은 진짜 하지 말고 유동적. 으라고 코트야. 바이크 타는 사람도 힘이 되어줬겠지만 자숙하다 돌아와서 기다렸던 만큼 방송 보러 오는 콧박이들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남은 콧박이들이 있으니까 방송 이어나가는 거지. 바이크 타 타도 돼. 본방송에 피해가고 그게 그래서 그랬지. 왜 그래 왜 또 울어버려서. 우리 악마 오철이 만들어 18세기야 100. 아 나도 내가 너무 답답해요. 평생을 방구석에서 살았는데 예. 이제 좀 바깥 바람 맞으면서 사는 건데 불쌍하다. 저도 제가 아 문 나더라. 눈에서 쿠퍼액 나오는 사람 처음 본다. 예. 이게 바로 마방 여들의 1인칭 시점이었을까? 까? 까? 아 죄송해요. 오늘 방송 수업 봤는데 진짜 불쌍하시네요. 시청자가 뭐라고 님이 힐링할 수 있는 취미를 포기하세요. 사람 죽이는 과몰이 막. 내가 너랑 같이 발이 나갔을 때 분명 얘기했다. 코박이들 너 물어뜯고 싶어서 환장한 애들이니까 단톡 관리 잘하고 대처 잘하라고. 이번에는 네가 대처를 못한 거다. 잘 생각해봐라. 형 사랑해. 더 울어줘 쉬발. 그냥 약속대로 일주일에 휴방 2일 딱 지키고 휴방날 모임을 하던 바이크를 하던 방송일만 잘 지켰으면 이 사단 안 났다. 근데 취미가 일에 영향은. 박광우 나이 처먹고 우는 거 마냥 즉처 짜는 거 역겨워 죽겠네. 근데 네 자유도 없게 만드는 팬들은 소수 악성들일 뿐이다. 지들 게임하는 거 못하게 하면 개발자 탈 거면서. 아 잠깐만하세요 여러분들. 형님이 아무래도 취미가 처음 생겨서 본업과 취미 휴무 조절에 실수가 있다. 형이 우리 욕하는 거는 참아도 저도 아닌 새기들이 우리 조리 놀림하고 말 함부로 하니까 이런 거야.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형은 좋아 좋다고. 예전부터 생각했었는데 방송은 스트레스고 바이크를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좀 그렇던데 이참에 전화 컨텐츠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에이 신발 나의 코트 형님이 울다니 기분 추억 같은 거. 요시자와 아키호 감옥물이나 보고 자야겠다. 코트 화이팅. 인생 뭐 있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이. 혼자인 자리에서 아주 오랜만에 만나도 힐링되는 사람들을 만났었나 보네. 계속 만나면서 타 그냥 그 뒷담 안에 똥가시벌 직접. 자 그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 지금이라도 개과 천선 안 하면 무당 말대로 흘러간다. 알지? 맹구 시칼러마 노래 어깨 틀었노? 자 얘들아 이제 이 새끼 웃겨고 라이벨 그만하고 아마 만개 터지면 웃음꽃 필듯. 랄프 이게 새끼야 너희 시발 물 좀 좀 가져다 주고 그래라 개자식아. 형아 저 오늘 폭염 수술했어요. 방송 10년차라 아직 민심 잡는 법을 모르면 웃잡니까? 이 새끼 존나 웃긴 게 철바퀴 타지 말라고 아무도 안 했음 자기가 방송 시간에 취미 시간 결합시켜서 자기 바이크 취미 더 즐기고 싶어서 바이크 탄 거 아님? 본방송은 본방송대로 하고 바이크 아우 아프리카 장문복 싹 다 모아놨네 시오삐읍. 자 그만해 오늘은 여기까지에 의미 없다. 예예 예, 이제 의미 없는 것 같고. 잠깐 본 바이크 바리애들 땐 질질 짜는 거 청반내 참고 맞다? 지금의 눈물을 잊지 마라. 넌 지금 바이크 취미라는 소중함을 잃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반대로 팬이라는 더 큰 소중함을 잃을 뻔한 거다. 그 눈물 잊지 마라. 알겠습니다. 자, 왜 힌트를 못 잡냐 애들아. 침묵질로 뭐라는 게 아니라 그 침묵질이 방송에 지장 가니까 이 사단 난 거잖아. 태훈아 아까 우는 타이밍에 쏜 게 늦게 나가 서울 때 장난친 것 같아서 미안해. 나 울면 마음이 약해져. 우리 태훈이 언제까지 그렇게 죄인처럼 불 죽어서 방송하실 거예요? 형 미안한데 우니까 더 섹시. 야이 시발려. 자자 넘길게요 다. 죄송해요. 자 넘기고 그만합시다. 자 저도 그 제가 아 이거 정리합시다. 정리하고 다 이제 다 상황 파악 됐죠? 예, 저분들이랑 이제 바이크 타는 일 없을 거고 저도 이제 그냥 저 혼자서 타고 다닐게요. 예, 혼자서 타고 다닐 거고 뭐 따로 뭐 모임을 만들거나 뭘 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예. 혼자 타고 다니고 혼자 그냥 뭐 타다가 제가 많이 너무 적적하면 그때 방송 키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고 휴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솔직한 말로 예 좀 뭐 매일같이 7시간 방송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거 제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이거 지금 다기도 귀 기울이실 텐데 제가 휴방 날은 그냥 제가 쉬고 싶을 때는 쉴게요. 울지 마, 얘들아. 너네도 코형 좋아. 죄송해요. 제가 진짜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를 제가 쉬고 싶을 때 그냥 쉴게요. 그냥 쉬고 오늘 몇 시간 이상 하겠다, 뭐 몇 시간 이상 하겠다,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할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한데 저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방송해왔던 게 제가 이게 눈물 팔아서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안 그래도 오늘 뒤에서 뒷담 싸고 욕하고 조리 돌림하고 그런 거는 자제하자. 네네 저는 저 단톡에서 뭐 뒷담 까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근데 애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슨 월드 맵도 예, 있고 예. 방송 보는 것도 아니고 큐큐큐 휴방 할 수도 있지. 일단 뭐 휴방에 대해서 예 이 보시면 네 그 제가 뭐 잘했다고 뭐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표 보시면 예. 그 이거 이런 거는 이런 건 아예 빼죠. 네. 제발 쓸데없는 우리가 바라지도 않은 이런 거 아예 빼고 뭐 빨진으로 하지 마. 제발 입 조심해. 네. 알겠습니다. 풀 영상이 필요하다. 일할 때 그만한 막거리가 없어. 네. 바이크 방송 빼고 네. 그 보시면은 시간 그건 네 맘대로 해. 네 인성하는데 억지로 맞춘 거 여태 잘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방송을 좀 하고 싶을 때 한다 뭐 이렇게 프리 그런 건 아니고 휴방이면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약속을 안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말씀드리지 아예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할게요. 예. 좋을 것 같아. 약속을 하고 어긋니까 팬들은 그거에 대해 화가 나는 거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저도 울었어요. 오늘 방송 끄고 쉬어주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야, 빨밤 미스테리 자두 가자. 네. 굳이 7시간 안 해도 돼. 8시간, 9시간, 10시간 해줘. 제가
그래 제발 쓸데없는 약속 그만하고 네 자율로 해라 제발 싸우는 거도 지긋지긋. 네네네 약속이라는 걸 아예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랑. 고민하고 예. 반성하는 게 비음신같이 과몰입한테 빌빌 기는 게 아니라 속이지만 말고 쉴 땐 쉬고 방송할 땐 해주면 돼.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코트야 뭐 이거 해봐라 이거 어때? 라고 물어보면은 아 그래? 하지 뭐 이런 것도 안 할게요 그냥 아예 그냥 오늘 뭐 할 거예요? 물어봐도 안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예, 저는 그냥 단 하루도 그렇게 못 사는 인간인 것 같아요. 예, 저는 단 하루도 계획적으로 살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뭐 아니 삐져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고 내가 여기서부터 좀 그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나 오늘 그냥 봐. 라고 얘기할게요. 예. 그냥 봐. 그 항상 기분파처럼 행동하거든요, 제가.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파 짓을 안 할게요. 이제 네.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그냥 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그리고 저한테 오로지 준비되어 있는 거는 그냥 이제 주말에 일주일에 한번 성지합창단 하는 거. 그리고 뭔가 짠 컨텐츠 뭐 포스터 같은 거 올려놓고 그냥 그런 거. 그리고 제가 또 너무 사실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금요일 날 제가 그 공방을 나가요. 예. 금요일 맞니? 네 맞습니다. 7시에 예 공부 이제 좀 처음으로 이제 좀 오랫동안 공백 기간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예 이제 그 그 금요일 날 7시에 그 아뮤소 MC를 보게 됐어요. 예. 공방이고 그냥 일일 게스트 MC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사실 떨려요.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공방 채팅창이 곱창 날까 봐 저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피해를 드릴까 봐 사실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걱정이 돼요. 예. 그래서 아뮤소를 할 거고요. 마방 도배 이런 것도 제가 아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예, 그래요. 좀 솔직히 좀 BJ들을 타 BJ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너무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예, 왜냐면은 뭐 다들 알 텐데. 예, 그래서 그래도 좀 뻔뻔하게 그날 방송 잘 하고 올 거고요.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죠? 알겠죠?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참 죄송합니다. 오늘 그 컨텐츠는 솔직히 내가 지금 뭐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사실 제가 오늘 컨텐츠를 못 보여드려요. 근데 일단은 제가 왜 이렇게 저도 좀 솔직히 변하려고 하거든요. 예. 아 감정 추스리고 방송 계속 해볼까요? 예. 알겠어요. 저 최대한 아니 이것도 안 할게요. 아무튼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너무 횡설수설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트식으로다가 자 사람 안 변해요. 사람 안 변하고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해도 나는 착한 놈 절대 아니고 예 위기적이고 소심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다들 알겠지만. 근데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제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예. 그것만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 진짜 눈물 판 게 아니라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 방송 도중에 쳐 울고 집 자는 거 개 극혐하는 인간이에요. 저 원래. 지금 12년 동안 방송하면서 두 번 울었어요. 예. 두 번. 한 번은 유튜브 수익 때문에 돈 때문에 울었고요. 한 번은 오늘 운 것 같아요. 예, 저 원래 절대 안 우는데 아실 거예요.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그것도 좀 멋있게 울었어야 되는데 되게 하이톤 목소리가 나오면서 무슨 고라니 로드킬 당하는 그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제가 예, 그러면서 조절이 안 되더라고 감정이. 예. 예, 그거는 좀 알아주면 좋겠고 비글즈 때 온 거는 그거는 전부 컨셉이고요. 예.
되게 좀 창피하게 많이 울었어요. 예. 앞으로는 저도 좀 정신 차리고 그렇게 일이면 일, 쉬는 거면 쉬는 거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동안 7시간, 6시간 이거 꼭 지키면서 무슨 맞지도 않는 그런 저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출근 도장 찍는 그런 거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쉬고 싶으면 쉬고 방송하고 싶으면 하고 할 거고요. 당분간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 알겠죠? 예.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뭐 꼭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도 안 할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정말 죄송합니다. 바지 좀 갖고 와라. 제가 집에 바로 들어오느라 예, 양 저 밤 저 바지를 못 입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고 여러분들 좀 이쁘게 좀 봐주세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어떻게 이쁘게 봐주냐? 방송 시간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11시는 11시는 무조건 지킵니다. 11시는 무조건 지킬게요. 그래도 네. 울지 마라 대훈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울어버린다. 부은 부은 나. 오늘 죄송해요 진짜. 예, 좀 오늘은 좀 여기서 방송하겠습니다. 예. 허리 아래 달린 꿈꿈난 상주 곶감 해명해 주세요. 내일 봐. 미안해 미안해 진짜. 단톡방에 한마디는 남기고 가지 시발 정말. 그랜저는? 미안해 미안해요. 예. 자 이러니까 여자들이 뻥이 같구나.